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3절로 19절까지를 대독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본문은 사랑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사랑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눈에 보이면 아마 하나님 앞에 고개 이렇게 숙이고 불낯이 없을 정도로 죄송스러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를 영육간에 원 없이 사랑하셨어. 근데 너희가 원 없이 너희를 사랑한 나 좀 사랑하고, 그리고 원 없이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하는데, 우리는 솔직히 사랑할 미천이 없어서 하고 싶은데 한마디만 속상한 소리 들으면 사랑하려고 했더니 끝나버렸어. 왜? 우리는 사랑이 그 정도로 약해. 우리의 사랑의 힘은 그 정도로 약하고 아주 연약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사랑이 빈약한데도 걱정을 별로 하지 않는다. 저는 참 내가 미워야 할 사람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또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성경 안에 어떤 때는 들어가서 여행을 해보면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자체의 전부가 첫째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인데, 성경 속에 여행을 해보면 바로 그 세 가지를 느껴요. 자, 본문에 말해요. 형제들아,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금도 사망에 거하느니라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가 사랑했느냐? 아니요, 관심 없어. 오히려 이거 주제넘게 지옥에다가 그래? 이러고 불만을 토로하지 사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성경은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벌써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없다면, 아,
나는 사망에 구하고 있구나 라고 할 때 충격적인 사건이지. 여기 생명과 사망을 거론하는 것은 살리는 사랑이냐 죽이는 미움이냐. 우린 절대도 살리는 사랑이 있을지언정 죽이는 미움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 본문이 무슨 말이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마. 예, 전 학교장일 때도 같이 다니는 그 동네 아이들도 나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같이 놀고 뛰댕기고 죄도 짓고 막 해야 되는데 난 집에 있으면 아버지께서 공부해라 말씀하세요. 어머니는 공부하라는 말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공부해라 말씀하세요. 그럼 때가 왔잖아요. 아버지, 저 아버지 방에서 공부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버지 어디 밖에 안 나가셔요? 왜 방 많이 놔두고 거기서 공부하냐? 예, 이쪽에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공부가 집중되지 않아요. 아버지 방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버지 방에서야 공부가 집중될 것 같아요. 그래라. 그러다가 제 아버지가요. 책 딱 펴놓고 무릎 꿇고 그때부터 기도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제가 공부하는 줄 알잖아요. 그러다가 막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가 되다 보면 막 부르짖게 되고 그러잖아요. 막 부르짖게 되죠. 공부하는 줄 알고 저녁 식사하시러 오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와서 앞에 와보니까 공부는 그냥 이놈이 미친놈이네 이놈이. 문을 털컥 열면서 이놈의 새끼 공부는 하는 거 못하는 짓이야. 아, 지금까지 했어요. 무슨 공부? 기도하는 공부.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 믿는 일만큼은 참 미워했어요. 저도 아버지 미워했죠. 엄마한테만 죄지게 혼났는데 이놈의 새끼 기도는 왜 해? 성경은 왜 읽어? 교회는 왜 가? 목사님 설교는 왜 들어? 그리고 공과 공부는 왜 해? 엄마 왜 그걸 모르세요? 거기 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니? 시중 1권 사랑하라고 돼 있어. 근데 아버지를 왜 미워해? 아버지가 기도하고 교회 갔다고 때리고 밤낮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워하면 안 되는 분이야. 아, 그러니까 미운데 그래서 미워하면 안 되는 분이래. 응? 어머니 설명하세요. 그거 아버지가 하는 일 아니야. 아버지 속의 역사는 악한 용이. 우리 예수 믿고 천국까지 못하게 하려고 끝까지 방해하니까 아버지가 악한 용에 의해서 방해하는 일에 사용당하니까 아버지를 미워해야 돼. 아버지 속에서 역사하는 그 영을 악한 영을 미워해야 돼. 아버지는 불쌍하잖아. 그 악한 놈에게 사용당하니까 그 말씀을 가만 듣고 어린 소견에 이해를 하고 이제는 두 눈에도 눈물이 흐르면서 자 우리 아버지 저렇게 악한 용에 붙들려서 사신다는 지옥 가겠다 싶으니까 그때부터 불쌍한 거예요. 사랑은 생각이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온전한 생각으로 돌아올 때 드디어 아무리 미워해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엄청나게 미워하는데 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을 만큼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물도 이름 써서 드리고 또 기도하고 왜? 절대로 나를 미워하는 건 괜찮은데 그것이 죄가 돼서 지옥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뭐예요? 너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너는 지옥 가면 안 돼. 누구 보고 하는 소리예요? 누구 보고 하는 소리예요? 나에게 하는 말을 주며. 그러면 이런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나타나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전부 다 사람을 통해서 악한 영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솔직히 말해서 악한 영이 자기를 나타내는 일에 불의의 병기로 사용된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 우리 교인들이 만약에 개척에서 오늘까지 서로 미워해서 마음 아프게 해서 상처 줘도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서 그래서 교회를 나간 사람이 만 명이 나갔다면 그 죄관은 내보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고 나간 사람도 사랑하지 못해서 나간 데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교회가 이런 죄의 온상이 돼서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연세중앙교회 성도들 가슴 속에 마귀의 장난과 지랄이 웃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없어야 돼요. 제일 두려운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예, 요새도요, 굉장히 우리 교회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해요. 그래요? 감사하다. 왜? 또 사랑할 사람 생겼고 기도할 사람 생겼고 또 하늘에 상이 또 있구나. 왜? 우리는 세속적으로 따지면 감정이 악한 감정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예수의 피의 공로를 기억하면 잘못한 사람을 내가 책망하거나 욕하거나 그를 향하여 이 나쁜 놈이라고 하거나 죽일 놈이라고 하나 그럼 나도 나쁜 놈이라고 하는 죄, 죽일 놈이라고 하는 죄에 걸리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쌍방죄에 걸려서 망하게 만들려는 마귀 역사니 사랑하면 죄는 내가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들었습니까? 그럼 껄껄 웃어 그런 소리 하면 웃으면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아, 연세중이 큰 교회에서 그들이 놔두면 안 되지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놔두지 않고 어떻게 할 거요? 하나님도 놔두는데 어떻게 해, 내가? 말해봐. 우리는 미운 지도는 사람은 미웁다, 그럼 내가 죄가 되는데
불쌍하다. 그럼 사랑이 돼. 같이 불쌍하다. 그러니까 미웁다 그러면 죄가 되고 불쌍하다 그러면 사랑이 되는데, 근데 우리 속에서 불쌍하다, 딱하다, 안 됐다, 주여 어떡합니까? 응? 그럼 사랑이 되거든. 근데 그야 이놈의 새끼, 내가 그냥 가만 놔두자. 그냥 내가 그냥 그럼 가만 놔두면 지가 어떡할 테요? 지옥을 보낼 테요? 어디 갈 테요? 둘이 똑같이 죄에 매여 죽을 인생 만들려고 상대방 감정 부추겨서 죄짓게 만드는 것이 미워하는 사람의 영적인 행동, 마귀 역사니 절대 속지 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세요. 자기들은 굉장한 의인이요, 죄를 찾아볼래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거룩한 사람들인데, 이 마귀 새끼들아,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애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이 마귀 이놈은 처음부터 살인한 놈이요, 그 진리를 말할 때마다 대우수로 말하자고 거짓을 말하라니, 저는 거짓의 애비, 거짓의 종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막 야단을 칩니다. 요한복음 8장 8절에, 8장 44절에 어이가 없지. 왜 우리가 마귀 새끼요? 왜 우리가 욕심의 새끼요? 우리가 언제 살인했어? 우리가 언제 거짓말했어? 사람은 마귀로 하여금 욕심을 부리고도 또 미움 다툼 시기들도 살인하고도 그리고 자기 언행 심사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짓말하고도 그 자체를 모르면 얼마나 어두움에 빠짐이 심각하겠어요. 영적 생활은 뭐냐? 빛의 생활이야. 속지 않는 생활의 삶이. 같이 마귀에게 속지 않는 빛의 생활이다. 근데 주님이 보고 말하는 대로 말하는 데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왜?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눈으로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요 생각으로 해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생각의 주장자와 눈으로 보게 하는 자가 누구냐? 왜 이 죄를 못 보게 하느냐? 이 악을 못 보게 하느냐? 거짓을 못 보게 하느냐? 우리가 간단하게 봐도 아담도 몰랐지요. 하와야, 너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먹지 않니? 하나님이 먹으면 정녕 죽을까 하노라 했다. 언제 죽을까 하노라 했어? 죽는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지. 말을 바꾸면 절대 안 된다니까. 마귀 역사가 딱 한마디 물어보니까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다. 그러니까 마귀가 바로 툭타고 아니다, 네가 먹는 날이면 벌어져. 심지어 마음으로 들어가 받아들여. 네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선악을 알게 돼.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네. 거짓말이 믿어져. 이게 믿어져. 다음에 먹으면 죽죠? 살인이야. 살인. 근데 지가 먹고 못 되려고 하죠? 하나님 되려는 욕심. 요 세 가지가 에덴 동산의 죄의 여제입니다. 죄의 여제. 마귀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전혀 못 봅니다. 전혀 못 봐요. 우리 연태장교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나님도 뭐 나 같으면 이해 어시오 이런 소리 하지마. 솔직히 무릎 꿇고 죄면 죄라고 그래. 죄면 죄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돼.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뭐 하나님도 내 사정 가지면 이해 없을 거야. 이렇게 된다면 심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이해 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막귀는 보세요. 아담 손아과 먹게 만들어서 죽였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상달이 안 된 형이 상달된 아우를 가인과 아벨이 시기를 쳐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놈은 살인자입니다. 영적인 살인자, 육신의 살인자.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미움에서부터 살인이 시작된다 이 말이야. 욕심에서부터 살인이 시작된다 이 말이야.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속지 않는 비결은 속이지 않는 진리의 성령인 내 안에서 내 모든 인격을 총동원해서 지배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한다.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기도. 아멘 합시다. 왜? 최후의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해야죠. 혹시 여기 형제를 미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 시어머니 미워하고 며느리 미워하고 남편 미워하고 아내 미워하고 자 시어머니가 좀 며느리만 못하다고 합시다. 감사하지. 며느리보다 똑똑하고 잘나서 며느리 10살이 많이요. 되게 감사해요. 그래서 어머니 감사해요. 왜?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요. 응? 그리고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어머니 필요한 거 뭐 있으세요? 어머니 필요한 거 뭐 있으세요? 뭐 있다고 어떻게 다 말하냐? 그래서 말씀하셔요. 자식인데요. 말씀하셔요. 제가 어머니 자식이 제가 그럼 얘기하다 봐. 진짜 이 자식이 자식인 거. 지금까지 남의 딸로 며느리로 봤다가 얘기하다 봐. 얘기하다 봐. 시어머니들의 잘못이 뭐냐? 딸은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 며느리는 요만큼만 잘못하면 파고 또 파고 파고 또 파고 도로래 같아 도로래. 그리고 자꾸 미운 구석을 찾아. 저 이쁜 구석 좀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 또 며느리들은 좋아하네 또 보니까. 왜 그러느냐? 원래부터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그치. 우리 집에 남편 하나 믿고 오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믿고 오고 우리 가족 하나 믿고 왔으니 남의 집에서 우리 집 와다기가 당분간 얼마나 힘들겠는가. 어쨌든 우리 집에서 그저 적응할 때까지 잘 적응하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온 식구가 마음을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아마 아무리 미르는 민우리라도 3년 안에 적응할 겁니다. 내 집에서 뭐 빼앗고 와서 이러냐? 친정 건드리는 소리는 하지 말아요. 틀렸나 내가? 맞지? 그러면 서로 얼마나 보세요. 고부간에 미움이 생겨. 따라서 시누이도 미워하네. 따라서 시아버지는 에이 어지간히 좀 해도 참 괜찮구만. 쟤 왜 그런데 도대체. 얘 문제는 시어머니야. 왜 이런 말을 하냐. 가정에 미움이 떠나가면 행복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은 예의를 갖춰서 그만큼 가정이 행복하고 자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정의 자유가 상실되면 그 가정이 무슨 가정입니까? 갇혀있는 감옥 같고 며느리 시장 갔다 오면서 시장 바구니 들고 시장 갈 때는 막 이렇게 하는데 올 때는 내가 지금 감옥으로 들어가냐 지옥으로 들어가냐. 아이고 이놈은 짓고서 응? 우리 남편은 밖에 나가 살 눈치는 하나도 없고 여기서 언제까지 저 시어머니 눈치 봐가며 살고 시누이는 욕소리 들어가며 살고 굽지 않은 그 시동생들 정말 아이고 정말로 어쩌다 내가 이런 집으로 시집갔나 모르겠다. 이래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잘못은 한 번도 많이 예 많이 있네 손 내리세요. 왜 그럴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할 말이 있어. 아, 사랑받게 오면 사랑하지요. 그건 아무나요. 여기 미워해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미워해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냐면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 가정에 이런 문제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오늘로 해결하세요. 오늘로 해결해. 여러분 만약에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진짜 못된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이것 해볼 수가 없는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나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근데 어떤 시어머니 권사님이 며느리를 데려다 놓고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며느라 내가 너무 까다로워서 네가 살기 힘들었지? 어머니 용서해라. 앞으로도 잘 비움 맞춰서 내가 네 며느리 열난다. 얼마나 시어머니가 덕이 있어요? 내가 내 며느리 열난다 그래.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며느리 머릿속에 어머니의 진실한 눈물 앞에 가서 화르르 끌어안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 후부터 고부간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 왜? 똑같이 봤는데 그제는 흉으로 봤는데 지금은 흉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니까 아무 상관없더라는 거야. 주여 나에게 눈을 열어서 내 속에 사랑의 눈이 있어서 보게 하소서.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합시다. 그런데 또 워낙 버릇없는 며느리들이 있잖아. 집에서 못 배워갖고 와가지고 참 버릇없는 며느리들. 이거 두었어. 말이 통하지 않는다. 말이 통하지가 않는데, 응? 그게 전적으로 부모가 반대였지. 내가 데리고 와봤더니 말이 안 통하더라, 뭐더라. 내가 데리고 사는데 걱정하지 말아요, 어머니는요. 내가 데리고 사는데 왜 그래요? 그럼 왜 시어머니 보고 데리고 살아, 데리고 들어와? 응? 이게 다 뭐 때문이냐? 내 딸 같으면 아무리 개박스러워도 그냥 데리고 살아. 며느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선입감을 좀 버리고, 모두 내가 사랑할 대상만 되면 당신은 가정의 최고의 센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요. 중심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사랑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랑 안 해요. 사랑이라는 것은 야단도 사랑일 수 있고 앉혀놓고 조목조목 따져서 가르치는 것도 사랑이 될 수 있고,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내비두는 게 사랑이 아니야. 잘못하면 안 되도록 가르치는 게 사랑이야. 근데 사랑을 모르면 받아들일 줄 모르잖아. 사랑받을 줄 모르. 그게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목사님, 연세가 드시면 조금 은혁이 오셔요.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 뭐가 강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꼭 살으라고 하니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러면 안 살고 지옥 가면 편하냐? 지옥은 훨씬 편하냐? 아니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쉬우냐면 네가 율법적으로 살려니까 힘들어. 회개하고 성령으로 살아봐. 너무 쉬워. 기쁘고 감사해. 그러니까 지가 율법적으로 성령 역사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 지키면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율법으로 살려니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의 생명의 피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살면 어떤 것도 기쁨이며 이깁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어렵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벌써 영적 생활이 아니라 육으로 돌아가고, 육으로. 다시 신앙생활은 참 쉬운 것이다. 만약에 성경 없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네가 알아서 살다가 신발 받아라 그래봐. 어떻게 어두웠어? 백이면 백이 다 지옥 갈 것입니다. 왜? 자기 양심대로 산다 갈 것이니까. 양심은 각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응? 우리 전부 다 예수 안에서 한 자녀라고 인정하면 아멘합시다. 그럼 미워하면 누구 미워하는 거야? 판단해봐. 우리 아버지께서 제가 형님한테 한번 엄청나게 두드려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밖에서 들으셨어요. 근데 우는 소리가 났어요. 근데 문 안 열으셔요. 밖에서는 말이 우리 큰형님 이름 부르더니 아무개야 부르세요. 문 열고 형님이 나가서 마루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 보는 앞에서 형제를 때리는 것은 큰 불효입니다. 그때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왜 때렸죠? 예,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공부를 못해서 때렸습니다. 야 이놈아! 때려주다가 때려. 어? 아주 때려서 죽여라 이놈아! 그러시오. 막 분하셔서. 자기는 교회 간다고 때리면서. 자기는 교회 간다고 더 세게 때리시면서. 형이 때리는 건 용납이 안 되는 거 이게. 형이 때리는 것은. 응? 형님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아버지가 말씀만 안 하셨는지 몰라요. 아무리 말을 걸어도 말씀을 안 하셔요 아버지가요. 막 자기 아들 때렸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보세요.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싫어하고 서로 상처 주고 서로 마음 아프게 하고. 목사님 누구네 집에 부부가 아니라 싸움 났대요. 못 산다고 난리 났대요. 누구네 집에 교통사고 났대요. 누구네 집에 무슨 일이 났대요. 잠 못 자요. 그게 다 뭐냐. 담임 목사가 괴로워서 잠을 못 자고 힘들을 때 주님은 어떻겠어?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주님의 자녀들이요. 우리는 서로 미워할 사람이 없어. 피곤한 형제들.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미움,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우리는 다 주 안에서 받은 은혜. 하나님과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신령한 영적 가문에서 그 가도라는 성경을 지키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멸망하는 영혼 살려 보태서 피 흘리신 예수 일을 하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은혜 안에 형제들이 서로 미워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저는 그 전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몸이 많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치다보면 저는 뭐 너무 많은 고통 속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하고 걱정하며 기도하다 보면 나도 그 사람처럼 아픈 사람 식은땀이 팍팍 나가면서 진짜 아픈 사람 같으면 느껴지는 거예요. 막 마음을 막 거기서 나서 막 이 고통을 어떻게 견딜까? 이 고통을 어떻게 견딜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다 같은 거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회개하라고 해서 내 죄를 뺏고 내게 죽음 속에 있는 내 원의 피를 수혈해서 그 피로 영원히 살게 하고 자기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 큰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과 똑같은 정신을 가진 사람은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만은 행복해야 돼. 우리 형제들의 마음이 다 이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표현했습니다. 시작.
토크 계시죠? 저게 기독교인들이 살아야 할 전부의 규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제 인식이 없어요. 남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가만히 살다 보면 피로 나는 형제는 예수를 버려도 떠나야 같이 떠나요. 이 피로 나는 형제는 전 연희동도부터 지금까지 본 거예요. 근데 예수 피로 나는 형제는 부모가 시험 들어서 떠나도 자식이 시험 들어서 떠나도 절대 안 떠나요. 결국 떠난 사람을 데리다 놓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예수로 거듭나서 내가 구원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줘도 안 되는 일이요, 인류의 모든 문명을 다 줘도 안 되는 일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의 피로만 가능한 것이요, 회개의 속죄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단 하나의 문 예수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신분이 그런 분의 죽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었을 텐데.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너 왜 내가 추릴 때 먹을 거 안 줬니? 내가 왜 목마를 때 마시우게 안 했니? 내가 왜 벗을 때 안 입혔니? 내가 왜 나그네 되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니? 내가 왜 옥에 갇혔을 때 단 한 번도 안 와봤니? 내가 병들었을 때 너는 쳐다도 보지 않았어.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용생에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더불어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우리가 언제 주님을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그러셨다면 당연히 해야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소자를 보라. 그게 바로 나다. 그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거야. 형제를 미워하면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요, 형제를 굶기면 주님을 굶긴 것이요, 형제를 벗겨면 바로 주님을 벗게 만드는 것이냐. 우리 연세생께 성들이요, 피로 맺은 형제의식이 책임있는 사랑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책임을 짓는 거예요. 책임을 짓는 거.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마만큼 성장해 오는 것이 왜 그러느냐? 뭔가 사랑을 느끼니까 오는 거 아니야? 내 사랑 때문에 오겠어요? 주님 사랑이. 난 사랑이 없어. 주님 거 가지고 사랑해야 되니까. 내 것까지만 인본주의요. 주님 것을 가져야 감동적이요, 경험적이요, 항구적이요, 영원한 것이요, 영구적인 불가능을 해결하는 권세라 이 말입니다. 내 것은 없잖아요. 이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 들고 예수 피의 공로 아주 피가 입이 피가 터지도록 그 전해주면서 우리는 망하지 말자, 지옥하지 말자, 죄에 매이지 말자, 마지막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핍박의 시대가 가까웠다, 기도하고 치유를 맞이하자.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 그런데도 안 받아들입니다. 다 똑같은 집안에 형제가 많이 있어도요, 철들어서 살림을 끌어가는 자식이 있고 철없어서 살림을 망치는 자식이 있습니다. 철없어서 여러분은 우리 교회 철든 자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림을 읽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교회 와서
서로 남이 될까? 예수로 하는데 우리가 주의 만찬하는 이유가 뭐요? 자, 주님의 피가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살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죄 만찬하는 사람의 모든 만찬을 다 모이면 우리 모두 다 하나가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 말씀 안에서 하나, 성령 안에서 하나, 믿음 안에서 하나, 심리 안에서 하나. 근데 하나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갈라놓는 마귀 역사. 그래서 미움은 마귀 역사가 갈라놓는, 이 갈라놓는 짓은 아주 못되게 갈라놓는 짓이에요. 저는 가끔 성도들이나 밖에서 애매한 소리를 듣죠. 다시 말해서 중상모략 같은 소리 들을 때 내가 나를 점검해봐. 그런 말이나 언어나 행동을 했던가 하고 점검해 봅니다. 편밀히 점검합니다. 해서 했으면 하나님 내가 오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내가 그런 잘못된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함으로 권면해 들지언정 악한 마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되지 말게 하소서. 그러죠. 사실이 아니라면 그냥 말 안고 내비둬요. 그 사람이 그랬느니 안 했느니, 네가 했느니 안 했느니, 전화를 네가 대고 네가 왜 이런 소리 했느니, 모르는 소리 왜 했느니 안 내비둡니다. 근데 어느 땐가는 부흥이 할 때나 말씀 들을 때나 저녁 예배나 한번 은혜 딱 받고 깨닫고 나도 눈이 열리면 내가 모르고 목사님을 함부로 거짓말하고 그렇게 했구나, 내 남말 듣고 잘못했구나, 그게 아닌데 어떤 때 복도에서 만나면 목사님 용서해주세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분 얘기는 난 모르는 소리요. 자기 혼자 깼겠지. 나는 모르는 소리고 잘 몰라. 근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나에게 잘못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별소리를 다 했어도 상관없어. 목사는 그 소리 하기 전부터 죽을 때까지 당신을 용서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끝내야. 우리 모두 형제가 다 그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리 용서한 사람.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흘린 피가 미리 용서했기 때문에 지금도 잘못했다고 한마디 끝내버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 신앙생활이 절대로 형제를 미워하고 다투고, 아까 가정생활 말했죠. 중요합니다. 가정생활 진짜. 응? 가정의 멤버십이라는 것은 아주 한 사람의 잘못으로 가정이 정말로 불행하고 한 사람의 잘함으로 가정이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따지고 덤비고 계속 그러지 말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잘못하는 것은 가르쳐라 이 말이오. 사람은 가르쳐도 되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된다 이 말이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도 지옥 갈 자를 천국 갈 자로 만들고, 성령이 가르쳐도 망할 자를 복받을 자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지. 얼마나 중요한가.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살이 나는 자마다, 다시 말해서 미워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네가 알지 않냐 이 말이오. 왜? 미워하면, 미워하고 살인하는 마귀 역사가 집이 없고, 사랑하면 사랑하고 책임지고 형제와 함께 영생하며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영적인 사랑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계시니 네 속에 누가 너를 나타내는 누가 있느냐.
미움을 나타내는 마귀 역사냐, 사랑을 나타내는 성령의 역사인가 네가 알지 않냐 이 말이고, 우린 전부가 다 미움을 나타내는 마귀 역사, 살인을 나타내는 마귀 역사, 사망으로 지배하는 그는 문제 속에서 오늘로 떠나가야 돼. 큰 소리로 아멘이. 더 이상 거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평생에 뒤돌아보면도 누구를 사랑했나 안 봐. 누구를 사랑했나. 아니 목사님 저는 사랑은 안 했어도요 미워는 안 했어요. 사랑은 안 했는데 미워는 안 했다. 응? 근데 요한일서에 뭐라고 말하느냐. 응? 사랑 안 하는 자가 생명이 없대. 사랑 안 하는 자는 생명이 없대. 생명과 사랑은 동격이라 이 말이야. 예수님의 흘린 피가 생명이라고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고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성령 역사가 생명이라고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생명으로 있는데 어찌 사랑이 안 나타나? 나는 남을 미워도 않고 사랑받으려고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이 자체가 이미 사랑은 가짐은 내게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여러분 속에 무관심 온 게 나는 사랑은 않는다. 응? 한번 읽어봐.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대. 죽어도 사랑해야 돼. 다시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 받으신 하나님의 사랑 받으신 분 아멘합시다. 그 사랑의 절정이 뭐라고 시작? 예수가 흘린 피라 이 말이오. 그럼 피의 생명이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반드시 주님이 나에게 피를 주셨던 나도 그게 그 피를 줘서 옆 사람을 살려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당연한 거. 자 높은 데 물이 있으면 낮은 데를 통해 물이 이렇게 쫙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와 똑같이 사랑은 항상 필요한 사람에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있어야 내게 흘려보내지. 응? 그러면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응? 그럼 사망에 이르렀다. 여기 앉았으면 뭐래 사랑이 없는데. 응? 한번 옆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한번 해봐. 진심으로. 시작. 웃지. 진심으로 사랑. 지금은 여러분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 지구의 종말이 다가올 때, 핍박의 시대가 다가올 때, 지금은 사랑만이 이제 믿음을 버틸 수 있는 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핍박받아도 부인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기에 끝까지 함께 데리고 천국 가려고 그러고, 지금 그런 때가 왔음을 알아야 돼요. 알아줬습니까? 예.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누구에게 주려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으니 받은 자는 안다는 거예요.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남의난 걸도 못 사? 남의 한 그릇도 못 사냐 그 말이야. 응? 서로 말 한마디도 따뜻게 못해? 어? 미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말 한마디 못해? 응? 시어머니가 미느리에게 내 집 식구 됐으니 내가 사랑한다 이 소리 한마디 못해? 응? 여러분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다 각양 다르게 만들었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한 의미를 확실히 이해하면서 우리가 최후의 마지막 끝낼 것이 뭐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베드로가 안 지켰습니까? 바울이 안 지켰습니까? 야고보가 안 지켰습니까? 초대교회들이 안 지켰습니까? 다 영혼구령의 복음전도 저 사람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전도하다 죽는 줄 알면서 가서 전도하다 영혼 살리려고 비참하게 죽은 것 같으나 장렬하게 영광스럽게 죽었다 이 말이오.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목숨은 그것을 위해서 있음을 잊지 말라. 다시 내 목숨은 서로 사랑하는데 쓰여지려고 있다. 인정하시는 분 아멘합시다. 정말로요 사람 보고 내가 목숨을 바치듯이 한번 사랑한다가 봐. 정말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따라서 합니다. 나는 사랑하다 살고 사랑하다 죽으리라. 이게 큰 인생의 과제 속에 숙제를 푸는 것이 이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가장 사랑할 때 하나님 말씀 잘하다 창렬하게 가게 하소서. 응? 성령의 인도 따라 가게 하소서. 참혹하게 가지 않고 아주 주님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윤석전 목사 저렇게 목숨 안 해키고 설교하더니 설교하다 죽었다면서 이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왜 설교하는 거요? 살려내려고 하는 거지. 아멘합시다. 나와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어. 진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애절하게 전한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의 부탁이지. 이제는 우리 교회가 오늘 설교를 마친 다음부터는 언어가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 사랑이 표현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 내놓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서로 사랑하리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서로 사랑하리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서로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오늘 사랑의 은사 받아요. 주여 내가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사랑하다 살고 사랑하다 죽게 해주세요. 우린 정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임을 알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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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